I've waited for him.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웨이이자 좀 늦은 감도 있지만 2018년도에 개봉한 할로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존 카펜터 감독이 1978년에 연출한 걸작 할로윈을 리메이크로 또한 소편이자 오리지널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블럼하우스사가 2018년도에 제작한 데이비드 고든 감독의 할로윈은 1978년 판에서 40년 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I mean your grandmother is Laurie Strode. She was almost murdered. Wasn't it her brother who murdered all those babysitters? No, it was not her brother. That's something that people made up. Do you know that I pray every night that he would escape? What the hell did you do that for? So I can kill him. 1편에서 몇 시간 후기가 배경 할로윈 2까지 없는 셈 쳐서 마이크가 로드가 남매의 주관이라는 설정도 사라졌고 리부트이자 속편인 셈입니다. 로리 스트로드는 살인한 마이크 마이어스에게서 살아남은 후 의든 생활 중이며 그녀는 만약에 습격을 대비해 총기류와 맨손 격투에 숙단했지만 본인으로서는 낙제점은 많았습니다. 이은 두 번의 벨 캐런에게 어린 시절부터 총을 다루려 하다가 보호자 자격이 박탈한 화려한 경영의 소유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 앨리스는 한 번씩 몰래 보러 가지만 그녀는 항상 불안해야 합니다. 그동안 마이클은 스미스 클로버 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자신이 신뢰하는 더 상품을 연구된 상이 된 채 심지어 있었던 것이죠. You should. Can you close the closet door? Okay. 어느 날 마이클을 보던 사건조차 전문 팟캐스터들이 방문을 신청해 옵니다. 자극적인 측면에 물두한 그들은 공포물 버프 받는다는 사실을 알 텐데 마이클 것을 용기 찾아내어 들이댑니다. 마이크를 본 다른 수감자들이 마이크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소리를 지르고 어디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부잖아 뭐라고 말 좀 해봐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절묘하게 컷대며 제목이 등장한 후 문드러진 호박이 리프팅 실수받듯 다시 탱탱해지는 오프닝 타이틀을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져서 아 이제 할로윈의 기한이 왔다 하면서 이젠 이 영화는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Yeah, I mean your grandmother is Laurie Strode. She was almost murdered. Wasn't it her brother? Who murdered all those babysitters? No, it was not her brother. That's something that people made up. 78년 판에서 마이크 마이어스가 헤든필드 마을에서 활약할 때는 저예산 제작이라서인지 밤이든 낮이든 마을 주민들이 붙잡되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지만 물론 드넓은 공간임에도 주인공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드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판에서는 할로윈 파티를 즐기는 부쩍대는 소란스러운 헤드필드 전경을 볼 수 있고 마이크 마이어스는 코스프레한 주민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다니며 무작위로 들어간 집에서 살리는 장면에서 시작되는